기억이 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끼리 그랬죠. 아, 술 드셨겠지? 아, 술을 드셔서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겠지? 하고 그냥 털어버렸죠. 근데 그래야 될 일들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다행히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서 참고 그리고 또 웃음이 또 많아서 한번 웃고 나면 잊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의자가 이렇게 쓰면 요 옆에다가 이렇게 네임펜으로 써놓고 네. 매일 그걸 보는 거죠. 근데 이게 말은 굉장히 쉽잖아요. 쉽죠. 그리고 참고 웃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까지는 가짜로라도 혹은 억지로.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잊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. 그 이게 본인 손해인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본인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 영향 미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안 좋은 기운은 제 옆에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냥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얼른 얼른 털고 있는 거여서 저는 그 영화 쿵푸팬더에서 네네. 쿵푸팬더2에 보면 네. 원 말고 2요? 2를 보면 2를 못 봤는데 원을 봤고 그 쿵푸팬더가 아주 그 위태위태하게 부표 같은 네. 배 그 조각 위에 이렇게 간신히 중심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 대포를 쏴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곰이 맞아 죽는 건데 네. 대포가 공만하니까 근데 그 팬더가 마음의 평안인가? 그 한 문장을 탁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 오는 대포를 싹 이렇게 말아서 다시 이렇게 펑 치니까 절로 뻑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공격이 되는 거야. 오. 뻥튀기 뻥! 것 같아요. 네. 살살살 그거를 그냥 뚝 막는 게 아니라 그거 네. 뭘로 쳐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이래 하더니 퉁 하니까 그 힘에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거에 되게 감명받는 편이거든요. 쿵푸팬더 2 그 그럴 수 있죠. 마음에 평안. 쿵푸팬더에서 진짜 대포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이 태극권처럼 이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퉁퉁 받아서 쳐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요즘 어떤 그 장윤정 씨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어떤 일회성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. 지금 계속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환경인데 요즘도 그러면 이 문구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럼요.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러려고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직도 큰 힘이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. 요새는 웃음은 잘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만큼 전 결혼이라는 아주 좋은 그렇죠? 일이 앞에 네. 있기 때문에 네.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감사히 생각을 하고 그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그 한 줄에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거는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텨낸 사람이 강한 거라는 그 생각도 항상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는 뭐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건데 명언 제조이 같은데 오늘 유난히 감동을 하는 구라 씨가 오늘 자주 감동을 하는 유난히 감동을 하는 저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아 정말 아, 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다들 누군가의 눈앞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. 근데 네. 한 명이라도 팬이 있는 사람은 그 한 명한테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분 앞에서 제가 울고 뭔가가 나빠요, 뭔가가 좋아요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분으로 하여금 그 판단으로 조금이라도 옮겨갈 수 있게 힘을 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것들에 신경이 쓰이시는데 그거를 제가 거기서 제가 피곤하다고 제가 힘들다고 그러는 건 또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 저만 보면 어머나가 생각나고 짠짜라가 생각나야지 다른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에는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죠. 근데 그러다 보니 더 일부러 더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저 보면 이렇게 뭐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마 같은 마음에 맞아요. 그리고 뭐 입 모양으로 뭐 화이팅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.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뭐 또 도경환 아나운서 뭐 정말 축하해 뭐 이런 분도 있어요. 또 할아버지가 예? 제가 공연을 마치고 차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도경환이 만세다! 막 이러시더라고요. 도경환이 만세다! 막 이러시더라고요. 아, 이렇게 늘 응원을 해주시는구나.
그런 분들 때문에 말씀. 힘을 내시는 거예요. 그럼요. 장윤정 씨는 잠은 잘 주무시고. 잠은 뭐 기막히게 잤어요. 타고난 거야. 이게 있잖아요. 어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내성 인자가 정말 대단한 거게.